지난 주말에 서울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동묘가 있는, 뭐, 동대문 옆에죠. 그쪽에 이제 뭐, 난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골동품, 뭐, 중고 물품 많이 파는 그러한 장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골동품 하는 그 가게 안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전시한다고 이렇게 이제 60만 원으로 해놨는데 제가 좀 이제 비싸다고 해서 좀 깎아가지고 샀습니다. 한서는 이쪽 호남 쪽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보는 책이에요. 후한 때 반고 반표의 아들 반고가 그 황제의 이제 명으로 한서를 짓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제 시집간 여동생한테 이 책을 완성하라고 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씨 집안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이렇게 대단한 학자였나 봐요. 중국에서 유명한 그 집안 형제간의 학자는 뭐 소씨 집안하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정이천, 정명도 뭐 이러한 별로 안 되는데, 그 반씨 집안도 그러한 반열에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반소가,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뭐 이제 조대가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놨네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책을 사러 온 사람이 많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10년 만에 책 사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만에 책을 사러 온 손님이랍니다. 뭐 그만큼 이러한 고소 분야에서는 뭐 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골동품에 있어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고도 할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10권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순서가 지금 맞질 않아서 제가, 7권, 8권, 5권, 9권, 10권, 6권, 1권, 2권, 3권, 4권. 예, 뭐다 10권. 그러니까 이제 총 책은 한 40권 이상 되는데, 낙지로서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뭐, 거기에서 더 한서가 부분별로 더 있긴 있었는데, 이 책이 제일 뭐, 1권부터 딱 있는데, 한서 권지 21. 오흥 후학 능 유릉 집교 윤력 제1 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서왈 우는 이제 요순 우그 위쪽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우는 그런데 뭐 처음 보는 한서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거를 이제 뭐 낙질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잘 찍어진 책 같지는 않아요. 후대에 이제 찍은 책 같은데, 일단 글자 수가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90자. 한 페이지당 190자인데, 이게 뭐, 이한 줄에 20자가 못 되면 고려시대 때 찍은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설마 고려시대에 찍은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형식상으로는, 고려시대 걸로도 보여지는데, 하지만 제가 고서를 보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19자네요. 19자면은 상당히 좀 연대수가 올라가기는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서울 나들이를 가서 이렇게 한서, 요즘 책값이 많이 올라서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금액 60만 원을 다 주지는 않았지만, 연대수가 많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자가 못 되면,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17자, 18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한서가 19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20자가 넘어가거든요, 이한 줄에. 그래서 25자까지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쇄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25자까지 가기는 하는데, 고대에는 20자가 못 되는 형식으로 한 18자, 17자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이 책은 19자거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조선시대 건지 고려시대 건지. 그런데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사온 물건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금속활자 본이 있기도 하고,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목활자 같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없는 책 한서를 지난 주말에 서울 동묘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깁니다.